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따라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엄청 좋진 않았는데 네. 뭔가 이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요. 이제 뭐 5호선 매매법을 조금 인용을 해보자면은 거의 여의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가깝게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어떻게. 신기력은 지났죠. 아, 신기력 지났습니까? 네, 그렇게 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정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걸수 있을까, 또 예. 어떤 희망을 어디에 초점을 둘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또 연구하고 검토하고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올수 있을까, 이걸 보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언제 여의도역에 도착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일단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시장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또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쪽도 있고, 또 어떤 쪽은 또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큰 변수들, 거시경제에서 좀 짚어보면, 뭐 미국 연준의 발언이나 파월 연준 의장의 또 태도를 볼때 계속해서 고물가 상태이고 또 고금리 기조는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지표도 나오고 우리가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좀늘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이게 조금 우리가 이 지표들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많이 소개가 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변한다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그런 것조차 이제 가늠하기가 1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뭐 마포역인지 공덕역인지도 잘 포착이 잘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정확히 또 진단을 또더 깊숙이 들어가는 건 필요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전쟁 변수죠. 이게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 소개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더큰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게 작은 것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 이란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사실 지금 아주 한 2, 3일 내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이렇게 또볼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펼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로봇을 하마스 가자지구 내에 땅굴에 투입을 해서 하마스 이 신화른가요? 이 제일 우두머리 이 사람을 아예 그냥 암살하겠다. 그 공공연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살할 테니까 이거 암살될 때까지는 전쟁 못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또 계속 내년 대선도 있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세 번이나 달해갔지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나 아니다, 우린 끝까지 안다, 하마스가 굴복할 때까지. 그런데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까지 걸었어요. 자꾸 이러면 안 돼. 네타냐후 총리 말좀 들어. 근데 말을 안 듣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전 세계가 이제는 두 개의 전쟁을 안 한다고 하는 미국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정도의 통제불능 상황이다. 그럼 그런 게 경제라고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었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도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평화 공존을 좀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은 아니다, 우리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또 이제 공매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건 뭐 이제 우리 기자들이 나와서 또 특별하게 방송을 하고 관련된 걸 분석해서 전달하니까 제가 뭐더 깊숙이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첫날에 사이드카, 둘째 날도 사이드카. 이러다 보니까 내차 이름이 사이드카였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인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네. 변동성이 커요. 공매도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 6월 말이라는 게 총선 이후예요. 총선 이후입니다.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이게 내년 선거 국면하고도 좀 맞물려 있고 또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건스탠리 이 MSCI 지수 편입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그러면 물 건너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그럼 1,400만 명이 환호했다 이러지만 그게 우리의 오래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황 자체가 어려울 때는 근본을 생각해서 어디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기술이 있고 또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그렇죠. 내년에도 우리가 이 이데일리 우리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참고했을 때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기업들의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한 종목과 한 섹터와 또 여러 개의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에 막 급등 흐름이 나오고 급락 흐름이 나올 때는 네. 약간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수가 7% 올라간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럴 때는 좀 냉철하게 숫자만 보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어쨌든 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은 바로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궁금했던 것이 연초부터 바닥을 찍었어? 정말 찍었어?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대체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재고, 2분기에 이제 재고 물품들 이제 픽아웃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분명하게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걸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적자 상태에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국면이냐면 자, 크리스마스 시즌 오죠. 또 연말 입시철이 오죠. 또 입학철이 오죠. 그러면 이제 PC를 새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휴대폰도 바꾸기도 하고 그죠.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PC 또 AI 인공지능 서버 그다음에 DDR5가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전환 국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지금 뭐 주가상으로는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섹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4분기부터는 이 DDR5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된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물품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의 국면 전환을 좀 더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고대역 광대역 메모리 HBM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HBM은 기억을 해두자. 수능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특수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이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대체적으로 이 시장을 우리 이제 회사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50%, 삼성이 한 40%, 나머지가 이제 뭐 나머지 이제 10% 정도 되는데 내년이 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5대 5 정도 그 더 시장을 장악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두 회사가 HBM 쪽은 거의 뭐 휩쓸고 있다시피 싹쓸이를 하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전망도 상당히 밝아지는 쪽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습니다. 특히나 HBM은 이제 강력한 성장 섹터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D램 현물 가격도 뭐 보니까는 꽤 많이 오르고 있는 그렇죠. 상태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시가 살아나려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회사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지만 결국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 주축이 되는 것은 뭐 요즘도 정부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만 글로벌 중추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은
두 회사가 잘 나가야 우리가 수출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도 호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적자예요. 워낙 이제 메모리 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모두 수조원의 3분기 적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찍었느냐? 찍었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적자입니다. 내년에는 그렇지만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우리에게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또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D램 및 낸드 가격이 4쿼터보다는 좀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물론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일이고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뭐 이제 중국에는 광군제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또 특수도 있고 또 내년 입시철의 특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좋아지고 우리 기업들이 메모리 쪽으로 더 이제 호전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이제 들으시는데 증권업계의 이 애널리스트 투자자들 투자 분석가들의 이제 이 컨센서스 자체가 반도체 주가가 지금보다는 30% 더 오를 것이다. 내년이 됐든 간에.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삼전이든 SK 하이닉스든 아니면 소부장 쪽이든 반도체 좀 더 이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을 봤을 때 좀 낮은 가격대에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로 담아놓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도주 성장주라는 게 꿈틀대서 내년에 움직일 때 이쪽이 또 먼저 움직이거든요. 특히 이제 소부장 쪽이 먼저 움직이겠죠. 제품을 생산하려면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 대목에 아 이쪽에서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좀 회복하고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먼저 움직여 준다면은 뭐 이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테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이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수급도 중요할 테고 주가 흐름도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은 수급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보고 갈 텐데요. 네. 수급 쪽은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쪽에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그다음에 DDR도 이제 5 새로 제품이 나오니까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더 빠른 이제 그래픽 메모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빠른 이제 처리 속도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교체 주기가 새롭게 좀 더 빨리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더 폭넓게 만들어지는 것이 될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상황들을 보더라도 시장을 보더라도 2차 전지를 팔아 제낀 외국인들이 어디에 뭘 사나 봤더니 AI 반도체 주를 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AI 반도체 쪽에 새로운 시장이 또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은 AI 투자가 우선 되겠구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단 공정, 초미세 공정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HBM 쪽도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은 먼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것에도 많은 투자가 따라붙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AI 반도체 투자 악재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AI 반도체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이 실적이 더 개선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상승 여력 이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 소부장 쪽으로 아무래도 좀 봐야 그렇죠.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제 코너를 오랫동안 보셨으면 제가 유독 이 기업들의 이 기업에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기억나죠? 한미반도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냥 뭐 특정한 종목과 기업을 너무 좀 강하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때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SN 에스텍도 그렇고 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종목에 비하면 주가가 그렇게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목을 받고 이수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반도체의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만큼 굉장히 분석을 하고 또 가치 판단을 한 다음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이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꾸준히 A반도체의 AI 반도체 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이 분야는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짚고 왔는데 요 만나본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또 상방이 열려 있다 그렇죠. 보니 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채원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상방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을 했던 바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입니다. 워트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종목을 뭐 아주 많이는 소개 안 드립니다만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다 알려져 있고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이 주식 방송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무진장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사실 시선이 잘 안 갔던 부분이에요. 워트라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HBM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생산과 관련해서 초정밀 항온습, 그다음에 온수 기술로 반도체 제어 장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HBM 생산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사실 아주 높은 상태에서 형성되어 있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상방이 상당히 열려있는 점에서 이 워트를 좀 바라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반도체 IP 이건 이제 반도체 도면 설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팹리스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설계와 관련된 팹리스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비메모리 쪽에서 중요한 저는 비메모리 쪽을 훨씬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담아놓으신다면 포트폴리오에 AI나 소부장이나 주로 이 비메모리 쪽에 이쪽에 더 우리가 파운드리나 또 이 팹리스 쪽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10월에 진행된 공모에서 청약 전거금이 보면 6조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그렇게 시장이 10월이면은 아주 뜨거웠다고 볼 수도 없는데 청약 전거금이 6조 원 이상 들어올 정도면 그만큼 개인들이 보더라도 또는 기업이 기관이 보더라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누군가는 눈길이 닿지 않았던 하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이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 보는 것도 요즘 같은 시점에 기회로 또 찬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동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